정부의 항공 운송 사업 면허 발급이 결정된 플라이 강원. 실제 계획대로 취항 준비가 됐다는 운항 증명 신청과 정부의 검사를 거쳐 노선 면허를 취득하면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습니다. 플라이 강원은 계획대로 절차가 진행되면 10월부터 국내선, 12월부터는 국제선을 취항할 계획입니다. 첫째, 양양공항을 살려내고 두 번째는 남북 교류에 있어서 이제 플라이 강원이 좀 역할을 많이 해야 한다. 정부의 면허 발급이 결정된 플라이 강원. 원활한 취항과 안정적 운항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. 우선 1년 안에 인력과 장비, 시설 등 1,300여 개 항목에 달하는 내용을 충족했다는 운항 증명을 정부에 신청해야 하고 2년 안에 허가된 노선을 취항해야 합니다. 이 같은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정부가 귀책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. 또 50% 이상의 자본 잠식이 1년 이상 지속되거나 완전 잠식이 발생해 개선 명령을 받고 3년간 개선되지 않으면 역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. 목격과 항공 수요 창출을 통한 재무 건전성 확보가 항공사 안정화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. 강원도가 지분을 받는 일정 부분은 공영 형태를 띠는 그런 항공사입니다. 그래서 그 AOC를 받는 과정에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총력을 다. 공항의 주기장과 계류장 확장, 접근 교통망 구축 등 인프라 확충도 강원도를 거점으로 한 항공사의 안정화를 위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심재라입니다.